저 나와 친구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네요. 우와! 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도저히 못 찾겠어. 내가 먼저야. 으이? 응? 이게 뭐야? 어? 넌 누구니? 그건 아기... 그건 아기 불안한이야. 으이, 어째서 이런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야? 조개 먹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생겨. 바닷속에는 별별 신기한 친구들이 다 산다니까. 얘들아, 내가 굉장한 걸 발견했어. 우와, 굉장한 거? 바로 이거야. 짜잔. 이거 보물 상자 안에 엄청난 보물. 보물? 맛있는 건가? 번쩍번쩍 황금. 이것도 그냥 보물이 아니라 엄청난 보물. 그건 생각보다. 그 보물이 아쉽게도 제 이름이 안 왔어. 제 보물이 뭔지 모르면 찾을 수가 없잖아. 오, 난 그게 뭔지 알 것 같은데. 진짜? 그게 뭐가 왔더라. 에휴, 그러면 그렇지. 좋았어. 그럼 우리 다 같이 바닷속으로 보물 찾으러 가볼까? 자, 그럼 바닷속으로 출발! 출발! 잘했어! 야, 우리 재훈이 몇 역한 거야, 지금? 어? 아, 승민이 3역한 거야? 어? 승민이가 다 하는 거 같아.